안녕하세요, 스쿠트닉입니다. 현재 타고 있는 장비는 영국의 5티어 대공전차 펠컨이고요. 세메루카를 포함한 새 고인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펠컨은 엄연히 대공전차지만 그냥 경전차나 보병 장갑차처럼 운영해도 문제없는 참 특이한 녀석인데요. 얇은 장갑에서 나오는 빠른 기동성이랑 500m 기준 관통력 95mm인 APDS 탄띠를 장착한 30mm 기관포 2문 덕분에 대공사격뿐만 아니라 대전차 사격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보여줘요. 물론 그래도 대공전차는 대공전차라서 한계가 명확하지만 뭐 일단 해보면 알겠죠. 돌격 돌격! 뭐해 멈추지마! 돌격! 왼쪽으로 가자. 설마 벌써 넘어온... 오케이, 아직 라인 못 잡았네. 패커는 기본적으로 절대 1선으로 나가면 안 돼요. 빠른 기동성을 이용해. 오우, 쩨보여. 헬기. 오케이, 잡았고. 뭐, 이렇게 초반 헬기런 견제도 좋고요. 아무튼 빠른 기동성으로 주 격전지 제 2선으로 이동해서 대기해야지. 괜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1선으로 나가면 당장 앞에 한 놈은 잡을 수 있어도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소리랑 예강탄 보고 대비를 해버려요. 슬슬 나올 때가 왔다. 아이고, 좀 더 오른쪽이구나. 차종이 뭐야? 튀고 튀고. 저건 좀 위험하죠. 제가 비비고 그럴 상대가 아니에요. 오케이, 세미르카랑 초퍼님이 라인 뚫었으니까 전진. 아까도 말했지만 펠컨은 항상 2선에서 싸워야 돼요. 적들은 저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2초는 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뉴타입 에이스가 아니면 그냥 2선에서 적들 주포나 궤도 부숴서 아군이 잡기 쉽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아군이 잘 못 보는 측면이나 우회로를 봐주는 서포트 느낌으로 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대공까지 해주면 아군이 정말 좋아하겠죠. 뭐해 세멸, 멈추지마 돌격해. 겨우 피트캠 몇 발 날라온다고. 오케이, M103은 안되지. 저쪽은 정면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살짝 우회해서. 오이, 저거 뭐야. 나이스 레오. 레오는 펠컨의 주식이죠. 모든 방향에 다 뚫을 수 있으니까요. 돌격. 넌 돌격한다. 강해져. 이제 세멜이 죽으면 저기 있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대기. 오, 죽었다. 엔서팔이 있네요. 여기에. 오, 이런 X을 바로 앞에 있었네. 눈치 깐 것 같은데 옆으로 돌아야겠다. 허, 아군 잡았구나. 일단 여기 집 뒤로. 오이씨, 뭐야. 아, 오케이, 빛나. 으악. 예비 장비 간다. 아군 공군 일하네. 야, 이거 잘못하면 역전 당하겠는데요. 지금 아군들 풍차자리 스폰 캠핑 당하고 있어서. 잠깐, 엔지들이 뭐야. 레오 부숴고. 자식아, 어딜. 왼쪽 엔진 소리. 방향상 이쪽 어딘가에 있거든요. 아마 이쪽. 진짜 있어. 내 심장. 뭔 씨. 와, 구멍 뚫린 거 살벌하네. 캐스. 아, 씨, 슈발베. 오케이, 다시 온다. 그대로. 그렇지. 어딜 신성한 지상주에서 날틀이야. 뭐 한 것도 없는데 이겼네요. 한 판만 더 해보죠. 오케이, 동유럽 맵. 팔컨의 아주 좋은 동유럽 맵이죠. 일단 B가 2맵 주 격전지니까 C 무시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사실 시가전이라 바로 우회를 도와도 되긴 한데 대공전차는 그량전차랑 다르게 딱 쏘고 빠지는 그런게 안되다보니까 그 쏘는 2에서 3초동안 주변 적들에게 예강타이랑 소리로 나 여기다 광고하는 꼴이 돼서 다른 저에게 반격타 먹거나 추격대 붙거든요. 전 그런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B쪽 아군 뒤에서 서포트 할게요. 아, 이거 벌써 저기 들어오면 안되는데. 일단 여기 건물 옆에 붙어가지고 삐져나온 주포나 트랙 노리죠. 저 주포 삐져나왔다. 딱대. 요. 아이씨, 저거 쌍을 포였네. 쌍을 포는 반칙이지. 초퍼님 간다. 핑 찍고 기다리면. 그렇지, 여시. 잠깐,
헬기 소리 뭐야? 아군들. 오, 헬기런, 헬기런.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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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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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잡았다. 저 친구 에임이 안 좋아서 살았다. 이제 다. 어우야. 잠깐, 마우스 뭐야? 저건 부포 때문에 괜히 들이대면은. 오, 왼쪽 이래요! 으악! 오케이, 잡았다. 야, 씨. 이거 정지하고 조준하고 있었죠. 조금만 늦게 봤어도 그냥. 일단 술부터 빨리 하고, 우회돈 애들 더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동하죠. 오이씨! 왼쪽에 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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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케이, 잡았고. 몇 대가 돈 거야, 이거? 어. 하나 더 있네요. 일단 지금 당장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군 라인 맞춰 따라갈게요. 오, 저 뭐야? 어, 패튼, 패튼, 패튼. 주포 날렸고. 오케이, 자, 잠깐. 저게 정면에서 관통이 되는가? 허. 뭐 일단. 날틀. 딱대 예비장이 간. 오케이, 아군 경기가 잡았네. 대공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프롬키한테 죽은 건 솔직히 직무유기 한 거죠. 타이밍도 적들 하나둘 죽고 캐스하러 올 타이밍이니까 대전차보다는 대공이 좀 더 신경 쓸게요. 잠깐 엔진 소리. 어, 에어, 에어, 에어. 뭐이 씨, 저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아, 잠시만, 이건 좀 아닌데. 지금 그 잠깐 사이에 앞에 아군 다 죽었거든요. 이러면 제가 이거 일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로 도대체 뭐. 오, 잠깐 잠깐, 벌써 왔네. 아, 이건 내가 바보 같았다. 생각을 하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야씨, 포격은 반칙이지. 나도 포격 지원. 어, 저거 뭐야. 오케이, 치면 털었고. 제가 뒤. 아, 아니. 어, 잠깐, 얘 뒤로 돈다. 아, 지금 얘가 뒤로 돌면 앞뒤로 싸먹히거든요. 아, 앞에. 아, 오케이, 레오, 레오 먼저. 오케이, 컷. 추가 없으니까 바로 뒤. 돈다, 돈다. 돌고 있다. 오케이, 주포. 주포 컷. 오케이, 컷. 더 오나? 더 오나? 아, 아군 지원 병력. 드디어. 애들이 우회를 안 돌았을 리가 없을 텐데. 일단 언제 또 밀릴지 모르니까. 자, 오, 이제 뭐야? 크게, 크게, 크게. 야, 저 좀 딴다. 오케이, 컷. 대공전차가 대공을 해야지 어디 대전차지를. 애들 진짜 우회 안 돌았나 보네. 오, 이렇게 뭐야? 어, 에어, 에어, 에어. 일로 오지 마. 어, 야. 오케이, 온다. 하나 더 온다. 120. 어, 저 좀 큰데? 아,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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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아, 됐어. 저건 좀 위험했다. 포격 지원. 방금 걔를 잡았어야 되는 건데 에임이 참. 일단 재장전 하고. 저거 유니콘인가? 맞네, 유니콘. 지금 저 각도면. 오케이, 잘 가. 뭐 어쨌든 좀 아슬아슬하게 했는데 이겼네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두서없이 하긴 했는데 패커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항상 2선에서 싸우고 적은 날 한 방에 죽이지만 난 최소한 2초가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뭐 꽤 재미 보면서 타실 수 있을 거예요.